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인디펜던트 앤 콜라보레이티브 스터디 할때 했던 발표 첫 화면이거든요. 주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요. 비교적 간단한 주제로 해서 자료 모으고 이러는 거 연습하는 수업이어서 저는 이 수업도 되게 제가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단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본도 써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것도 외워보고 그러는 게 영어 실력도 늘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수업을 좀할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이 좀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해야 되니까 좀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소리를 또 내야 되고, 또 질문하면 좀 받아줘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이 있어야 영어가 좀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인터뷰를 또할수 있고, 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 코스 끝나고 파운데이션 과정 했을 때 시간표이긴 한데요. 저는 이때 EAP가 통과된 상태여서 시간표에 지금 EAP가 없는데, 원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진은 학생들 휴게 공간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공부도 할수 있고, 이 바로 앞에 자판기도 있어서 주로 쉬는 시간에 이쪽 공간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EAP가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끝나지 영어 코스가 있었고, 그다음 EAP는 보통 파운데이션 시작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EAP 통과가 몇 월에 됐어요? 저는 그 영어 코스 끝나고 EAP 그 진짜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한번 봤어요. 영어 시험을.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서 파운데이션 시작할 때는 영어 코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지금 한턴 만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EAP를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사실 못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버밍엄이 65%니까 다른 데 비해서 높지는 않은 거긴 한데, 어떻게 한턴 만에 통과를 했는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1텀에 통과를 했어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버밍엄 점수가 낮기도 하고, 다른 브리스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영어 요구 점수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들었던 ES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그한 텀짜리 때 공부했던 게 바로 효과가 난것 같아요. 영어 시험 전. 그한 텀짜리 코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사실 영어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카플란 이 코스를 좀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페이지가 조금만 잠시만요. KICL에서는 VLE라는 페이지를 주로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책이나 강의하시는 튜터분들이 올려주시는 PPT나 학습 자료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활용한다면은 예습하고 복습이 되게 잘할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수업이 토론형이거나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실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알아가야 하고, 아니면은 내가 아는 건 이건데 혹시 이건 틀린 방향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야지 더 많은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재밌었어요. 그래. 그리고 혹시 러닝 서포트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습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냐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시고요.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라는 주간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 만났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엄청 다양한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강생 거기 가서 굉장히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그 강사분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 일방향적인 강의에 되게 익숙해서 처음에는 할 말이 있냐, 질문이 있냐에 대해서 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되게 지루해지고 얻어갈 수 있는,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예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자료가 올라 있으면 그거를 먼저 보고 가서 이제 질문할 게 있냐 하면 그거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따로 질문을 해서 해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막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부끄럽다면은 1대1로 만나서 해도 되게 잘 알려주시니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그 강당 같은 데 있는데 이런 아까 봤을 때는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큰 네. 강당도 있는데 이 강당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 강당은 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뒤에 사진이 있는데 테이블에 화면이 하나씩 있는 조그마한 책상이 여러 개 모인 그런 공간에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서 하면 이제 일방향적인 수업이 보통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업은 많이는 안 하고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수업 들은 적은 예, 전체 강의라든지 큰 강의, 초청 강의 뭐 이렇게 할때 이렇게 좀쓸수 있는 이런 강당도 좀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 갔을 때 오, 이렇게 큰 강의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카플란 VLE라고 이렇게 그웹 포털이거든요. 학생들이 카플란 학생들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모아놓은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세미나를 봤던 학생들은 좀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습이라든지 복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가능하도록 하는 왜 이런 그 인터넷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저희 학생이 작년에 했던 학생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좀잘 되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죠. 카플란 센터에서 하지만 그죠. 풀 서포트는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